네, 안녕하세요. 여기는 마리끌레르 2호로 촬영장이고요. 네, 저는 뮤지션 하현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네. 요즘에는 고전 음악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조용필 선생님의 추억에도 없는 이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겨울이어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지나버린 추억에도 없는 이별이 이제 와서 다시 나를 찾아오는데 아름다운 눈빛으로 나를 부르던 그댄 지금 어디에? 네, 이런 노래입니다. 제 노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곡은 오아시스의 원더월이라는 곡인데요. 네,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뭐 입시곡으로 하기도 했었고 엄청 자주 불렀던 노래고 시작부터 뭔가 딱 오는 게 있는 네,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. 'Today's gonna be the day that they're gonna throw it back to you. By now you should have somehow realized what you gotta do. I don't believe that anybody feels the way I do about you now. 네. 혼술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는 Kings of Convenience의 Cayman Island라는 곡입니다. 조용하게 있고 싶을 때 있잖아요. 이렇게 잔잔하게 좀 잠기고 싶을 때 그럴 때 많이 듣습니다. 데미안 라이스의 Flower's Daughter라는 노래인데요.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기타를 잡게 해준 곡이에요. 네, 처음 딱 듣자마자 야 기타를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했던 네, 그런 곡입니다. And so it is just like you said it would be. Life goes easy on me most of the time. 제 이번 앨범 칼리브레이트의 1번 트랙 하이웨이를 골랐는데요. 드럼의 어떤 기세와 그런 것들을 좀 잘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서 하루의 시작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.네, 마지막으로 고른 곡은 제 이번 앨범 칼리브레이트의 타이틀곡 등대입니다. 지치고 이렇게 힘든 날 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까 해서 골라봤고요. 네, 들려드리겠습니다.
네, 감사합니다. 하현상이었습니다.